오늘은 열무와 얼갈이를 자박자박 시원한 김치를 담아볼 거예요. 근데 절이지 않고 바로 양념 부어서 버무릴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기 쉽고 열무 얼갈이는 좀 연한 거 준비해서 담으세요. 그래야 시원한 김치를 담을 수 있어요. 밀가루 숟가락으로 2개 정도 넣어서 밀가루 필요 쓰실 때에는 이렇게 묽게 싸주시면 돼요. 되직하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묽게 쓰는 거예요. 이렇게는 쫑쫑쫑쫑 어슬썰 썰어주세요. 양파 하나는 믹서기에 갈을 거예요. 믹서기에 갈기 편한 크기로 썰어주시면 돼요. 청양고추 믹서기에 같이 갈아요. 열무김치와 밋밋하다 조금 얼큰한 게 좋거든요. 그래서 청양고추 같이 갈아주는 거예요. 홍고추는 조금 넉넉하게 들어가면 김치가 아주 시원해요. 여름 김치는 꼭 홍고추 넣어야지 좋아요. 고추와 양파 그리고 마늘을 넣고 얘는 다 믹서기에 갈아주세요. 고춧가루 크게 세 숟가락. 얘는 생강청이에요. 생강청 3분의 1을 넣는데 생강청 없으실 때에는 생강 마늘 크기 3개 정도 같이 갈아주세요. 매실청 2분의 1. 이제 모든 재료 넣고 다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. 그래서 10분 정도 놔두는데요. 그래야 고춧가루 색깔이 이쁘게 불어요. 그리고 믹서기 갈을 때물 3컵 정도 넣고 갈아주세요. 왜 그러냐면 열무하고 그 얼갈이 담을 때좀 짜박짜박 물이시 담는 거라서 물기 좀 있는 게 좋으니까 믹서기 갈을 때물 넣고 갈면 잘 갈리거든요. 그래서 물 넣고 갈아주시면 돼요. 소금 숟가락으로 3개 넣었어요. 이렇게 해서 잘 저으세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찍어서 간을 보세요. 열무와 얼갈이를 지금 절이지 않고 하는 거니까 요 양념에 간이 좀 간간해야 돼요. 양념에 물가루 넣고 썰어놓은 대파, 양파 여기 다 넣으시고요. 만들어놓은 양념 싹 부어주세요. 양념 넣고 기적기적 해주세요. 이게 절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너무 팍팍 문지르면 안 돼요. 풀레나요? 양념에 간을 잘 맞춰서 담으셔야 돼요. 너무 싱겁게 담으면 김치가 맛없어요. 그래서 양념 했을 때, 아, 간이 맞다. 그 정도가 아니라 짭조름하다. 그래야지 돼요. 그래야지 열무에 넣었을 때 간이 맞아요. 양념에 간이 좀 짭조름하게 간을 맞추셔야 돼요. 그게 중요한 거예요. 바로 드시는 거 좋아하시면 이렇게 담아서 바로 냉장고에 넣으시고요. 그리고 좀 발효돼서 좀 익은 게 좋다 그러면 하루 정도 놔두셨다가 냉장고에 넣으시면 정말 마지막에 익은 김치만 드실 수 있어요. 보시면 여기 김치가 국물이 자박자박하죠? 요 정도 물 잡아서 넣으시면 돼요. 이제 맛있게 자박자박 담아졌어요. 제 영상 보시고 이렇게 얼갈이하고 열무 구입해서 한번 담아보세요. 시원한 여름 김치 담으실 수 있어요. 가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땡땡땡 꼭 눌러주시고요. 자주자주 놀러 오세요.